포도 맛있죠? 두부 맛있죠? 간장? 단일 언니 패밀리. 요즘 인기 최고 프로그램이죠? 흑백 요리사.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 흑백 요리사 보고 있으면 배가 엄청 고프다는가? 엄마. 응? 흑백 요리사 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만들어 볼까? 좋았어. 그러면은 아빠랑 엄마랑 우리 니은이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뭘로 할지 한번 생각해 봐, 니은이가. 응? 딩동댕동. 이번 대결의 주제는 무한 요리 지옥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포도를 가지고 마음껏 요리하시면 됩니다. 흑 포도, 씨앗는 적포도. 아이쿠, 너무 맛있겠죠? 입안에서 달콤함이 팡팡 터진다는 건 안 비밀 비밀? 제가 만들 요리는 포도꼬치와 포도깃밥입니다. 본격적인 흑수저와 백수저 셰프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상큼한 맛이 나요. 리현 심사위원이 달달한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와 함께 어울릴만한 달달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걸로 꼬치를 할 생각이고요. 아랑곳 없이 열심히 요리에 집중하고 있는 흑수저 고독한 미식가 셰프 거침없이 끼웁니다. 이 꼬치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핥아요. 포도꼬치 위에 요거트를 숑숑 올려주는데 플레이팅이 굉장히 기술이 떨어집니다. 뭐다 생각이 있는 플레이팅이겠죠? 다음은 김밥을 만든다고 하는데 버터난을 사각으로 작게 잘라주고 불에 살짝 굽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요리죠? 과자 계속 먹죠. 요리하는데 이건 무슨 요리죠? 리인 심사위원이 체험학습을 가요. 그래서 포도김밥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김이 안 들어가는 포도김밥. 김이 안 들어가는 포도김밥? 이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흑포도를 안에 넣고 돌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완성! 요리하는 아지매님이 어떤 포도를 들고 오든 간에 또 제가 이길 겁니다. 잘근잘근 포도 씹듯이. 드디어 심사시간! 캘리포니아 포도꼬치와 캘리포니아 포도김밥입니다. 소스는 뭐예요? 소스는 맞춰보세요. 소스는 맞춰보세요. 퀴즈! 한 번에 다 드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드셔야 합니다. 요거트를 쓰셨구만. 요거트! 딩동댕동! 이게 왜 김밥이에요? 모양이 김밥이라서 김밥입니다. 안에 이렇게 포도가 보입니다. 이게 좋아봐. 이렇게 막 입안에서 소용돌이 치듯이 막 이 캘리포니아의 포도를 주제로 잘 살린 것 같지만 이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맛있어. 흑수저 셰프가 준비한 요리를 다 먹어버린 심사위원. 포도 너무 맛있다. 아,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우리 리은 심사위원이 케이크 이런 종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건강에 또 우리 좋은 포도, 맛있는 포도와 또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이 두부의 만남. 아,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리은 심사위원이 두부를 좀 잘 먹습니다. 그래서 두부 요리에 두부에 이 캘리포니아 포도를 한번 섞어볼 거예요. 백수저 요리하는 아지매. 두부랑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포도랑 또 하얀 두부의 이런 컬러랑 엄청 고소한 그 두부의 또 바삭하고 굉장히 상큼한
상큼상큼한 또 포도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쁜 아이들 두부 케이크 하겠습니다. 두부 케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 톡톡톡 무심한 듯 올려주고 모서리에 흑포도를 반으로 딱 잘라서 토핑을 해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유자 소스를 쫙 뿌려줬어요? 이건 무슨 소스예요? 여기 보니까 유자라고 되어 있어서 유자 소스가 좀 상큼할 것 같아서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맛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완성! 리은이가 바쁘단 말이에요. 리은 심사위원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집에 왔을 때 한 입 딱 앙 하고 먹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컨셉으로 딱 한 입 스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심사위원의 편의를 고려해서 한 입 스낵을 만들 겁니다. 란을 한 입 사이즈로 잘라주고요. 그 위에 양배추를 살짝 올리고 그 위에 살라미 한 조각도 살짝 쿵 올려줍니다. 그 위에 캘리포니아 적포도를 반으로 쫙 잘라서 올려주고 남은 쪽에는 흑포도를 올려줍니다. 입에서 팡팡 터지는 맛의 판타지를 느끼실 거예요. 고독한 미식가님, 그냥 혼자 고독하게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호이 호이. 제가 만들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듣도 보도 못한 요리겠지만 분명히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그 맛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요리의 제목은 포도 한입 앙! 입니다. 포도 한입 앙! 한입에 다 먹어야 되나요? 네, 네, 웬만하면 한입에. 모양은 뭔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입이 앙인데 어쩜 이렇게 입이 작으신지. 제가 먹을까요? 다 묶어 먹어볼게요. 이거는 포도 폭탄 케이크. 이 케이크는 진짜 케이크인가요? 포도 두부 케이크. 먹어볼게요. 포도 두부 케이크. 막 입에서 막 퍼지죠, 막. 입에서 팡팡팡. 두부랑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간장하고 조금 다음 요리할 땐 간장을 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자면 이 포도 한입 앙은 포도만 맛있습니다. 포도랑 양상추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 그 외에는 좀 이게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았나. 포도만 튀겼습니다. 이 포도 두부 케이크는요, 포도 맛있죠? 두부 맛있죠? 간장이 짜잖아요. 너무 짰어요. 너무 짜서 이게 임팩트가 없어. 너무 짜. 탈락이에요. 아니 사실 거기 패키지에 유자라고 써있어가지고 간장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포도만 맛있었어. 둘 다 양상추랑 그냥 포도만 했으면은 우승했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햄이랑 간장을 넣었어. 아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고독한 미식가님의 포도 꼬치는 정말 상큼하고 달콤하고 정말 요거트랑 포도의 조합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포도 꼬치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또 먹고 싶네요. 고독한 미식가님은 제 입맛을 정말 잘 알고 그 음식을 만들 만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럼 저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긴가요? 심사평하고 있잖아요. 이런 김밥? 밀가루 때문에 포도의 상큼함과 달콤한 맛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어서 그래서 이번 1라운드의 승자는 고독한 미식가님입니다. 이건 뭐 1라운드니까 2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 일단 제 입맛으로는 고독한 미식가님이 승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는지, 어떤 요리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로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포도로 만든 간니니표 흑백 요리사 요리편. 여러분들이 댓글에 뭐가 더 맛있어 보였는지 댓글에 달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엄마지, 엄마. 엄마야. 요리하는 아줌의 승승승승.
생생생.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단일이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